불과하다? 그냥 거들중입니까? 육수인가? 아, 요구인가 봐. 아, 한우도 맛있는데 이 집은 진짜 한우 물회가 진짜 맛있어요. 한우 물회? 한우 물회가 진짜 맛있어요. 오, 한우 물회 없죠? 한우 물회? 이것이 여름 불미개 퍼스트 클래스. 불판을 넘어 뜨거운 여름까지 정복한. 아, 이거 맛있겠다. 이거 새로운 한우의 맛. 한우 물회. 와, 이거 기가 막히겠네. 번쩍었던 그 맛에 눈이 커져. 반짝반짝. 공공지진. 힘이 솟겠어요. 새콤 달콤 쭉쭉 끌어당기는 이 맛. 야, 이거 맛있겠다. 와. 이거.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아, 이게 빠지면 섭섭하다는 손님들 바로 메밀이네. 또 소화 잘 되라고. 별빛이 내린다. 메밀면이 내린다. 샤라라라. 아이, 진짜 맛있겠네요. 이거. 한우 육회와 만났다. 메밀면 품은 한우 육회. 한입 크게. 허리룩 해지면 무턱지근한 더위가 싹 날아가고. 너 보기 힘든데요, 이거. 국물까지 쭉 마셔주면 아~ 한우야 물회야 노래 잘하시네. 노래 잘한다. 정말 사랑한 물회야. 아~ 흥이 절로서는 한우 물회 맛의 비법이 궁금해지는데 이게 바로 홍두깨살입니다. 원래 이제 육회 당일이나 전날 잡은 싱싱한 한우에 홍두깨살을 사용한다는 주인장. 육회하면 역시 홍두깨살이지. 색깔 참 굽다. 색깔이 너무. 그런데 이때 등장하는 또 다른 고기. 아, 섞었어요. 이건 뭐예요? 이거 약간 지방. 그 정체는 등심. 바로 한우 등심. 등심이 들어가요? 그러네요. 등심이 더 비싸긴 한데 네. 담백하고 맛이 더 나고 손님들 입맛에 훨씬 더 감칠맛이 나기 때문에 같이 쓰고 있습니다. 보통 육회에는 홍두깨살을 쓰지만 한우의 감칠맛을 더하기 위해 지방이 촘촘하게 박힌 등심 부위를 함께 쓴다는 주인장. 아, 아름답다. 아, 고급스러워. 홍두깨살의 담백한 맛과 등심의 감칠맛이 어우러져 그거 참 육회만 먹어도 맛나겠다 싶은데 이 비법 한우 육회를 신선한 채소들 위에 올리고 아~ 여기에 얼음장 물에 국물 나 지금 예술이던다 시원하게 둘러주니 이게 바로 한우보다 맛있다는 한우 물회. 이야. 육회도 맛있고 면발도 맛나지만 무엇보다 제일이라는 와 진짜 맛있겠네요. 이 시원한 국물맛 고추장, 고춧가루 뭐 이런 거 들어간 것 같은데도 맵지 않고 뒷맛이 깨끗하고 막 당겨요.